정확히 11일 전 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여러분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산토사에서 13초 만에 악수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이 북한 괴뢰 도당의 불법 남침으로 서울을 우리는 3일 만에 빼앗기고 한강 철교를 건너서 우리는 수원에서 대전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밀리고 최후의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용사들이 빼앗긴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9월 28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박종모 선생이 시청 앞에 개양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의 애국과 여러분들의 나라 사랑의 정신이 바로 68년 전 대한민국 서울을 구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젊은 대통령 제35대 존 F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정책은 내부 실패로 끝날 뿐이지만 외교 실패는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국내 정책은 내부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외교 실패는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외교 가이드는 오늘날 4월 27일 판문점 회담, 5월 26일 남북 정상회담, 6월 10일 산토사에서 여러분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과연 한반도의 화해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저는 여기에 강력한 의문부호를 던진다 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이렇게 분출할 때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열흘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일패 지도 이 말이 뭐냐? 딱 한 번 싸워서 땅바닥에 쓰러지는 저 빨간 색깔의 여의도 쓰레기, 아주 폭삭 망해버린 저 저주받을 저 정치 쓰레기, 여의도 쓰레기를 우리 애국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다시 한번 심판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잘못 여러분 믿은 죄입니까? 정말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온통 파란 색깔이 대한민국을 뒤엎고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서초구 하나만 유일하게 방어한 바로 자유 뭐 한국 바로 이것들 국민 앞에 섰고 대지하고 정치 일선에서 즉각 퇴진하라! 즉각 퇴진하라!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68년 전 6.25 전쟁 당시 코흘리게 3살 되기로서
6.25 전쟁을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기억조차도 아슬아합니다. 기억조차도 아슬아합니다. 그리고 22살 젊은 나이에 나라의 명령으로 상하이 남극 베트남 전쟁에 매무부대로 참전을 하여 여러분 단돈 1달러에 목숨을 걸고 초근 무피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양만리 밀림천산에 여러분 싸워서 아이안과 대한민국의 국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오늘날 한강의 기적과 조국 근대화의 가파른 언덕길을 넘어가는데 여러분 월남 참전 용사들의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11대 강국이 탄생됐으니 여러분과 함께 6.25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일국 지사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즉각이들에게 대접하라. 즉각이들을 예우하기 바란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했습니다. 국내 정책을 잘못하면 국내 정책의 실수로 끝나지만 외교 정책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한반도의 미래가 김정은과 문재인에 의해서 이것이 평화협정이 바로 통일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절대 튼튼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과 한미 동맹이 여러분을 국가에게 지켜지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연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에 마지막으로 만국봉법 분려대포 1번 아무리 아름다운 조약일지라도 상대방이 이 조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력으로 침공을 해서 바로 1973년 내가 참전했던 베트남이 미국이 73년 파리 협정을 함으로써 미군 철수한 지 2년 만에 1975년 4월 30일 월남 대통령국의 하얀기가 꽂히던 날 자유월남은 폐망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과 외교 위기가 마치 여러분 베트남의 여러분 위기와 똑같이 되는 것을 일찍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 파리 협정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월남이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제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나라 사랑도 건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것, 이것도 애국이기 때문에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